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방이 엄청 울리구나. 들어야 되겠다. 잠시만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 안녕하세요. 하이. 바로 보이네. 영어. 자다가 책상 모서리에 찍어버린 흉터인 밑에. 맞네, 너무 잘 보이네.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괜찮아요. It's okay. 근데 막 피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다가 약간 자는 도중에 그걸 느꼈어요. 자면서 느꼈어요. 펑! 와! 아! 아니, 엄청 아팠어. 아! 이러다가 다시 잤어. 점 같아 보여. 맞아요. 약간 점 같기도 해요. 점. Looks like a mole, yeah? This is the injury. The injury? This is the outcome of when I hit my face into the corner of my table while I was asleep. Mm-hmm. 매력점? 어쨌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174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머리가 엄청 곱슬이네. 이거 봐, 이거 어떻게 이거. 머리가 엄청 곱슬진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곱슬이지? 쉽지 않다. 맞아요, 오늘은 작업실이 아니에요. 오늘 그냥 뭔가 여러분들이랑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고 싶은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새로운 배경을 배경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대칭이 이게 맞겠구나. 좋아, 완벽해. 오케이. 오, 너무 좋아. 퍼펙트.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로 왔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Chinese Room episode 174, if I'm correct. And I'm not in my studio because I wanted to change the background a bit to make it look like something new. And so I'm in the office of the floor of Division 1. 일본부 이제 층수의 사무실입니다. 근데 다른 층들도 되게 비슷해가지고 구성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래는 안 칠 거고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아니면 뭐 묻고 싶은 거 아니면 뭐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So I won't be playing any music today. Hence, this is why I'm here. Not in the studio, in the office. And we're just gonna be talking, having a little conversation. You guys can ask me questions whenever you want. And we'll be having a great time. So let's go straight into it.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것저것 막 물어봐요. 그래, 약간 Q&A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오늘 약간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Q&A. 새롭게 시간 보내게 됐네. 찬이랑 더 대화 많이 하고 좋다. 고맙다. 아니에요. 지금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서트 스포 해줘.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어요. 미안해요. 아, 이게 스포 해달라는 얘기가 되게 많구나. 어, 쉽지 않은데. 제가 스포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스포 안 돼. 스포 제가 하면 안 돼요. 스포 하면 큰일 나요. 스포 하면은 저 다시 이 방으로 와야 돼요. 스포 하면 다시 이 방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예, 면담을 해야 돼요. 면담을.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아우. 잠시만요. 저 에어컨 좀 켜볼게요. 어우, 덥다. 생각보다 어머 에어컨이 켜져 있네. 아 이게 저쪽이어서 그렇고. 아 이게 가을인 줄 아는 가을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좀 더운 것 같아요. It's still a bit hot. I mean, I thought that it'd get colder, but not. Still hot. Still very very hot. 어, 그 맞아. 근데 그래도 약간 좀 시원해지긴 했어요. 맞아. 바람이 되게 뭔가 좀 선선해진 느낌? 찬이 머리 진짜 곱슬거린다. 맞아요. 엄청 곱슬. 엄청 곱슬.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저 점심밥으로 쌀국수 곱빼기 두 개 먹었어요. 어, 요새 진짜 왠지는 모르겠는데 쌀국수에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예, 네, 오늘도 곱빼기로 두 개 먹고 엄청 배불렀죠. 엄청 배불러. 엄청 배부르고 이렇게 회사 나왔습니다. 네, 진짜 TMI. 굳이 알 필요 없는 TMI였습니다. So yeah, a little TMI that I did today was I had two big bowls of pho and it was really really good. I don't know. I've been into pho these days so much. So I've been eating it like at least once a day. And it's just really, really good. Yeah, that's all I can say. It's just really good. I've loved pho like ever since I was in Australia. But to be able to eat it again here in Korea, it still tastes good. So that's what I've been doing. That's a TMI for today. So I had two big bowls, and I was like so full. And yeah, now I'm here. 찬아 아이폰 14 나온 거 봤어? 엄청 이쁨. 맞아요, 저 그거 봤어요. 그 아 뭐 약간 디자인은 비슷한데 그 약간 새로운 약간 기능 같은 게 있었는데 뭐였어? 아 다이나믹 아일랜드?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이 뭐라 해야지 여기 그 카메라 렌즈 있는 그 약간 이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약간 뭐라 해야지 펴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약간 그런 기능이 있어서 뭔가 그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thought that was cool. 맞아요, Dynamic Island 맞죠? 아, 이건 notch라고 하구나. Notch. 이번 추석 특집 봤어? 재밌더라. 맞아요, 저 봤어요. 아, 너무 웃겼어. 아, 아니 그게 있던데 그 저 그 약간 그 그 우리 리노가 그 뭐냐 데시벨 넘으면 안 되는 그거 할 때 제가 그 약간 저는 흉내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자막이 예전에 저희 그 스트레이키즈 그 방송했을 때 자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어이 뭘 이렇게 그대로 썼다고? 그래서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5년 전이었는데 5년 전? 아니 진짜 코골 갔어? 아니요 no. 아! 그 방송에서 진짜 졸았어요. 그때는 진짜 졸았어요. 그때는 그 뭐라 해야지? 카메라 켜놓고 할 거 진짜 하고 있었었는데 그 약간 눈 감고 듣는데 그대로 잤어요. 이번 그 추석 특집 때는 그냥 리노 약 올리려고 소리를 냈을 뿐. 자막팀 짱이셔. 어 맞아요. 약간 대단한 것 같아요. 약간 그 항상 그 기획해주시는 분들이 뭐라 해야지 스치코드 포함해서 뭔가 저희 콘텐츠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진짜 그 뭐라 해야지 물론 나온 결과물도 너무 좋은데 근데 사람들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촬영하는 데가 너무 이렇게 편하고 엄청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누나도 있고 그냥 다 너무 진짜 음향 감독님이 아마 제일 고생할 거예요. 예, 저희가 또 매우 시끄럽잖아요. 예, 이제 오디오 계속 물리고 막 그럴 텐데 그래도 다들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게 재밌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항상 감사합니다. 진짜 항상 감사합니다. 특히나 카메라 감독님은 제가 또 제주도에서 카메라 덕분에 제가 또 졌잖아요. 장난이고요, 장난. 그만큼 이게 친해져가지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편집도 너무 좋았어, 맞아요. 약간 그런 그 아니 왜냐면 약간 저도 영상 편집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 약간 편집을 진짜 잘 해야 그 약간 그 터지는 포인트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센스 있게 잘하면 진짜 엄청 재밌어가지고 저희 콘텐츠도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재밌게 저희도 이제 보니까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스루 한복 맞아요. 아 그 약간 그 가리는 그 스티커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요. 이게 또 한복이 약간 그 엄청 그 약간 편한 재질이어서 그런지 엄청 얇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막 애들 속옷 다 보이고 아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막 가려주고 막 스키즈 열일했다. 맞아요. 이번 콘텐츠의 MVP는 스키즈였다. 아 박수. 자 스키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나 한복 셀카는 찍었어? 잠시만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복 셀카가 한복 셀카가 없네요. 없네? 왜 없지? 분명히 찍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네요. 아마 그 약간 연달아 스케줄이었어가지고 아마 바쁘게 막 옷 갈아입고 그러느라 아마 못 찍었을 거예요. 미안해 스테이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미안해 하지만 내가 전화해지잖아. 괜찮았잖아. 안 돼. 미안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 있으면 올렸을 텐데. 미안해요. 아, 저만 없어요? 설마. 잠시만요. Stray Kids Insta. Stray Kids at Real Stray Kids. Instagram photos and videos.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다 올렸나? 다 올리진 않는데? 승민이 올렸고, 리노 올렸고, 이엔이 올렸고, 한이 올렸고. 다 올리진 않았네요. 그럼 괜찮아. 미안해. 다음엔 꼭 찍을게요. 꼭 찍을 수 있게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아, 릭슨 버블로 올렸구나. 한복을 만약에 입게 되면 제가 꼭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왜 없지? 아, 왜 안 찍었지? 아, 급하게 하느라 못 찍었을 거예요. 미안해. 괜찮아. 마음이 조금 아플 뿐.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나, 그럼 케이콘 셀카는? 기다려봐요. 잘 찾아볼게요. 케이콘 셀카 안 찍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정신없었어요. 진짜 정신없어. 그때는 이제 막 MC도 하고 스리라차 무대도 하고 저희 무대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진이 없네요. 아... 네. LA에서 찍은 사진은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리나의 엉덩이. 리노의 엉덩이. 이걸 신나게 찍고 왔습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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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의 펠릭스 아니면 작은 펠릭스 한 명? 일단 펠릭스가 아니고 필릭스고요. 예. 네. 저는 근데 작은 필릭스 너무 귀엽겠다.
약간 애기 필릭스 느낌.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저는 작은 필릭스로 가겠습니다. 필릭스, 오케이. Okay? 나 삐졌음. 오늘부터 방찬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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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그래. 꼭 이럴 때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하는 게 우리 세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와 방찬아. 와 찬반 아니에요. 자 갈게요. 빠염.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지. 그냥 그렇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예. 아 방찬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예. 방찬아? 방찬 정도는 괜찮아. 방찬 이름이니까. 방찬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와 쉽지 않은데? 오 스테이 계속해봐요. 계속해봐. 어 방찬이? 방찬이는 괜찮아요. 아 방찬이 아 쉽지 않은데? 방찬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방찬아 계속해봐. 방찬아 예. 제 아빠가 그랬어요. 꼭 하지 말라는 게 있다면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했었어요. 네. 계속해봐. 방찬아 제가 카운트로 하면 돼. 방찬아 둘 방찬아 셋 방찬아 넷 방찬아 다섯 방찬아 여섯 방찬아 일곱 방찬아 여덟 방찬아 아홉 계속해요 방찬아 열 방찬아 열하나 방찬아 열둘 방찬아 열세 방찬아 열넷 방찬아 열다섯 방찬아 열 몇이었어? 열일곱 방찬아 열여덟 방찬아 열아홉 방찬아 스물 방찬아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방찬아 스물넷 스물다섯 계속해 이게 끝이 없네요. 예. 이게 참 좀 그래요, 그쵸? 세인이 역시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찬이가 그만해야지. 제가 그만해야 돼요? 제가 그만해요? 어떤 걸 그만할까요?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 저 그렇게 막 엄청 싫어하진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별일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It's okay, I'm just joking. 아, 진짜요? 아, 진짜인 줄 알았어요? No. 아, 그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무서웠구나. 아, no. 아, 진짜 장난, 진짜 장난. 편하게 해도 돼요, 진짜로. 저도 한번 약간, 얼마나 한번 가본지 한번, 가본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스테이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아,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아, 연인들 미안해요. 오늘 약간 미안한 일이 많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미안해! 역시 여러분, 그래서 이래서 장난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장난을 깨치고 사람이 속상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또 그거를 잡고 이제 또 장난을 하면은 또 반대편으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게 방금 이런 상황이 되게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아, 차나 늙어서 그러면 안 돼. 아, 거봐. 이런 거. 아, 이런 거. 이런 게 좀 그래요. 아, 장난이죠. 진짜 상관없어요. 진짜. 아, 근데 미안해줘요. 미안해줘. 아, 내가 미안해. 미안해. 아, 근데 방찬은 좀 진짜 싫긴 해요. 그건 진짜 좀 있긴 해. But anyway, anyway, 넘어가 봅시다. 이제 그만 미안하고. 저도 마지막으로 한번 미안할게요. 미안해. I'm sorry. 아, 오케이. 그러면 사과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셀카를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아니면 찍은 게 있나? 호주에서 호주에서 찍은 사진은 제 친구들 사진밖에 없네요. 아, 귀여움이들 다들 어떻게 이렇게 다들 정말. 아, 이런 사진 있네. 이거 보여준 적 있나? 이렇게 벨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이거 보내줘야 되겠다. 벨이랑 찍은 사진들. 우리 벨이 벨이. 아, 근데 제가 진짜 셀카를 안 찍었구나. 아,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 앞으로 여보라고 부를게.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부르고 싶은 대로 그냥 편하게 불러도 돼요. 편하게. 지금 찍자고요? 지금 셀카를 어떻게 찍어? 지금? 어떻게? 잠시만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다니. 근데 제가 사진 진짜 못 찍어요. 아, 진짜 못하겠어. 어떡해. 아, 어떡해. 그래요. 하나, 둘,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걸로 제가 한번 보내볼게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이제 그건 스테이의 판단, 스테이가 판단하면 돼요. 두 장? 와, 두 장. 두 장? 그러면 그 포즈 추천받을게요. 포즈 추천받을게요. 포즈. 오늘 너무 말랑찬인데. 어렵지 않잖아. 어려워요. V 빼고 한 장? 보라트? 보라트 되게 많다. 진짜 보라트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제가 고르면 되죠? 볼콕? 윙크! 꽃받침. 냥이 포즈. 찬이 포즈. 찬이 포즈? 찬이 포즈 뭐지? 아, 이건가? 이거? 맨날 하는 거? 이거 찬이 포즈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찬이 포즈인가요? 그래,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세가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이게 필터가 들어가 있네? 나 필터. 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내 스테이가 판단하는 걸로. 아, 찬이 오늘 괜히 장난쳤다가 셀카 찍게 생겼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미안한 마음으로. 안 돼! 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 뭔 느낌이냐면, 그 있잖아요. 약간, 저도 동생들이 있고, 약간 가족 모임 같은 데에서 제가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었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럼 동생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심심하고, 막, 좀, 즐기고 싶으니까 이제 동생들이 이렇게 막 괴롭히는데, 그럼 이제 막 동생들이 막 속상하고 막 슬퍼하고 막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아, 아니야, 미안해. 왜냐면 혹시나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힘 빠진다. 스테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I'm sorry. I'm sorry. What's your favorite place in Seoul? My favorite place in Seoul. I like a lot of places actually. Han River, Hangang is a very nice place to go. I sometimes go there just for a walk. 그냥 산책하러 갈 때 되게 많고. 뭔가 약간 생각 비우기 되게 좋은 그런 느낌. 또 뭐 있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고깃집들 몇 가지 있어요. 네. 고기를 또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고기 식당, 맛있는 곳 되게 많이 알고요. 또 좋아하는 곳. 저희 회사? 예? JYP? 예스. 찬이 최근에 콘서트 보러 갔었는데 어땠어? 맞아요! 제가 또 이제 우리 릭스랑 같이 NCT 드림 선배님의 콘서트를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아, 그리고 너무나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천러 선배님이 또 이제 초대를 해줘가지고 제가 갈 수 있었는데
너무 아 뭐라 해야지 저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진짜로 약간 순식간에 끝난 느낌이었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런 퍼포먼스 연출이나 막 그런 게 다 진짜 너무 신기하고 막 마지막에 막 폭죽도 터지고 막 파이어웍 나오고 막 그래서 와 진짜 이거 와 진짜 대박이다 했어요 진짜 콘서트 보는 내내 진짜 신나게 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고 그리고 또 선배님들이 또 너무너무 뭐라 해야지 약간 뭐라 해야지 약간 보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같은 아티스트로서 뭔가 되게 배울 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보면서 약간 이걸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도 하구나 약간 이런 걸 되게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취한가? 우리도 야외 콘서트 하면 진짜 재밌겠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진짜 아 맞네 또 이제 그 NCT 드림 선배님들 콘서트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공연장도 야외였고 그리고 이제 뭔가 추석쯤이어서 그런지 달도 너무 예쁜 거예요 와 진짜 엄청 예쁘고 엄청 밝고 그게 뭔가 그 장면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진짜 어쨌든 너무너무 좋은 기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Chan, did you get to go backstage? No, I couldn't. Because we had like a schedule after, so we had to leave a little early. So unfortunately, we couldn't go backstage. I would have loved to, but yeah, unfortunately, we couldn't. Mm-hmm. Some other people did go. But and I wanted to meet them as well because I haven't seen them in a while. But besides that, we couldn't get to go backstage. 맞아요. 우리 야외하면 비 와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약간 비 와서 무대하는 거는 저도 나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 느낌이 있어. 근데 뭔가 비가 올 거면 차라리 약간 막 빠져 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비 와? 아니야, 설마 비 와요? 비 온다고? 허! 진짜네? 진짜 비 오네? 우리 말 항상 이럴까?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아 진짜로? 아 뭐 맞아요. 용띠 내해형이어서 그런지 비가 막 따라와요. 기도해야죠. 네, 제발 비 오지 말라고. 진짜 real 쾅쾅쾅쾅 천둥이네. 와, 근데 진짜 대박이겠다. 이렇게 쾅쾅쾅쾅 천둥 했는데 이제 번개가 빡 치면 진짜 미치겠다. 그러면 진짜 할만할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락팍팍팍팍촌 둥 하는데 진짜 번개치는 거예요. 빵! 진짜 소리꾼 할 때 진짜 미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제가 무대 연출로 토르한테 한번 토르를 한번 섭외해 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번개를 마음껏 여기저기 타이밍에 맞춰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토르 형한테 한번 제가 전화를 해볼게요. 네. 토르 형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고 토르 아니 왜냐면 요새 또 바쁘니까 토르 형이 안 되면 차라리 제우스 형 제우스 아니다 제우스 형이죠 제우스 삼촌은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우스 삼촌은 요새 좀 쉬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섭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바쁘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아니 바쁜 것보다 이제 휴가를 가셔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토르 형은 지금 좀 바쁘고 토르 형은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누구 분위기 같지? 피카츄? 피카츄는 이제 또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피카츄한테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 이제 잠실에 있어? 아 잠실에 보이구나 아, 예. 피카츄가 요새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하게 뭐 이렇게 요새 뭐 하는 게 없나 봐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여행하고 약간 돌아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피카츄한테 한번 연락을 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피카츄랑 동갑이요? 네 저랑 동갑 왜냐면 포켓몬이 이제 97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 이거 원피스인가? 잠깐만 아닌데? 어? 아닌데? 97년도 맞는데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포켓몬 오키만 맞아 97년 맞잖아요 네. 포켓몬이 9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피카츄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친구 먹긴 했는데 얘가 좀 독특해요 네, 좀 독특하긴 한데 또 나름 또 친절하기도 하고 약간 항상 그 에너지가 좀 넘쳐요 네. 얘가 몸에 번개가 있어서 그런지 좀 약간 에너지가 많아요 그냥 좀 뭐라 해야지 좀 편리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휴대폰이 좀 배터리가 나갔다 하면 이제 피카츄한테 부탁해서 뭐 하는 거야 아 너무 웃겨 어쨌든 네 만약에 비 오는 날에 콘서트를 할 수 있다면 아 제 소리꾼 때 번개 쳤으면 진짜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예 아 너무 웃기다 아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번개 잘못 쳤다가 전기 나갈 수도 있겠구나 자, 또 이것저것 궁금한 거 있나요? Is there anything else that you guys are curious about? So anything else you want to ask? Please let me know. 자, 스맨파 봐. 이제 바쁘다 보니까 여기저기 짤들 많이 보긴 하는데 그 최근에 그 제일 최근 편은 이제 다 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좀 꽤 재밌더라고요 뭔가 되게 뭔가 그 살벌함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뭔가 약간 직접 아는 분들도 있고 뭔가 또 뭔가 제가
많이 본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지 뭔가 되게 신기했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예전부터 이제 그 트릭스라는 이제 댄서분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뭐 몇 번 크럼프를 배웠었고 그 뭐라 해야지 회사에서 이제 그런 클럽 평가나 이제 그런 월급 평가 하는 자리들이 있으면 맨 마지막에 막 프리스타일 춤 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차례가 나오면 전 무조건 크럼프를 했었어요. 근데 크럼프가 진짜 저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크럼프가 뭔가 그 힘을 빡 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전 크럼프를 되게 좋아했었고, 근데 이제 그래서 크럼프를 되게 좀 많이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타이라이즈도 있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트릭스를 이렇게 찾게 되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을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었어요. 진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이렇게 활용한다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제일 리스펙트하는 게 가지고 있는 몸으로, 아니지, 본인 몸을 어떻게 멋있게 어떻게 잘 쓰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너무 잘 이용하고, 그리고 뭔가 남들보다 더 커 보이는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진짜 한참 트릭스 댄서분한테 진짜 빠져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꼭 수업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었는데 이제 또 수면 받으면 또 바쁘실 테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아니면 나중에 뭐 제가 뭐 크럼프를 하게 되면은 한번 이제 다시 또 제대로 배워야죠. 근데 네, 저는 크럼프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 그 동작, 지금 하는 동작 하나하나에 그런 힘을 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배틀에서 승전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때도 진짜 신기했어요. 우리 노래가 나왔다니! 우리 노래가 나왔다니! 오 마이 갓! 진짜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TMI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연습생이었을 때 그 지금 저스트 조이크 팀의 이제 리더 영재이 쌤한테 잠깐 수업 몇 번 받았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 네. 그래서 막 쌤이 저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잠깐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엄청 옛날이었어가지고 아마 기억을 못 하실 텐데 그건 있었어요. 그 이제 회사 이제 수업하러 출근하실 때 그 페니보드 그 야광 불 끄면 빛나는 거 glow in the dark. yes. 어쨌든 그 glow in the dark 페니 타고 출퇴근하는 거 기억 너무나 잘 기억하고, 왜냐면 저도 페니를 탔었거든요. 저도 보드 크루즈보드 되게 타는 걸 좋아했었어가지고 같은 그 브랜드여가지고, 왜냐면 호주 브랜드거든요 페니가.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었고, 예, 네. 그게 제일 기억나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네. 뭔가 되게 신기한 스매프 보면서 너무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필독 선배님, 네, 필독 형도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너무 되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저희가 아이유 때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그때도 너무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진짜 좋은 인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뭔가 선배님을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신기했고, 춤도 너무너무 잘 추시고, 그리고
네, 어쨌든 그냥 익숙한 얼굴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안무를 이제 나갈 때 아니면 뭐 이제 퍼포먼스를 만들 때 그런 많은 시연들을 봤거든요. 많은 시연들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저희 아이디어 이렇게 넣으면서 그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진짜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제 그 위든 보이즈 분들 시연도 많이 많이 봤었었고 근데 어쨌든 진짜 많아요. 예. 네. 네. 어쨌든 이제 한 분 한 분 다 말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많아가지고 어쨌든 네 그냥 그래서 너무 너무 신기하고 다들 약간 그 시안이 아닌 진짜 약간 본인들이 좋아하고 즐기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퍼포먼스랑 춤을 보일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진짜 최근 에피소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집중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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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안무 예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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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멋있다 얘도 다 알구나. 오 나도 댄서인데 가르치는 우리 애들 나와서 재밌게 보고 있어. 오 응원 중. 저도 응원하고 있어요. 이게 아, 한 팀을 꼭 집어서 응원을 할 수 없더라고요. 아, 이게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네 스냅파 되게 재밌게 보겠습니다. 맞아, 저는 그 나도 춤 잘 추고 싶다. 찬, please in English. Okay. So I'm sorry. We'll just talk about Street Man Fighter and how there are so many people that I recognized. Because you know we get a lot of samples of their choreography to our songs, and then we put those in our final performance. Where we make our performances, and then you know we put in our ideas, our choreo, their choreo, mix it all up, and it becomes a final product, right? That's why because we see every one of each choreo, you know the people who came out were like, we've seen these people, but oh these people, like we had a lot of those kind of stuff. What else is there? I was a big fan of Trix, so that's just made it cool. There was a time where I learned from Young Jae Sim, and that was like when I was training, like training days. But it was only really brief, so he probably doesn't remember me. What else is there? Yeah, but everyone's just amazing. They're all very, very good dancers, and yeah, that's why I watched the whole episode like in full concentration. It was crazy, but yeah. Oh. If I ever get the chance, I'd love to take lessons from Trix. Cause like I'm a really, really big fan of crumping. Cause like I've got really long arms and I want to know how to use them properly, right? But then through crumping to, you know, get used to your body movement and how much you can use your body. That way, you know, I feel like I could improve my dancing because, you know, my dancing is horrible. So. I've been trying. I want to try. But anyway, yes. 오늘 꽃은 너무 귀엽다.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팔이 너무 길어요. 봐봐 이거 얼마나 길어요. 너무 길잖아 팔이. 팔이 너무 길어요. 어떻게 이렇게 길지? 맞습니다. 팔이 길어요.
저는 요즘 향수 못 써. 향수요? 향수 아예 안 써요. 향수를 아예 안 쓰고 있어요 요새는. 요새는 뭐라 해야지, 그 바디 스크럽으로 향을 내는 것 같은데 향수 자체는 안 써요. 써야 되나? 아니 팔, 아니 그러니까 팔이 긴 건 좋은데 약간 너무 길다 보니까 엄청 약간 가늘어 보인단 말이에요. 엄청 약간 말라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 길이를 뭐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러면 좀 더 두껍게 만들면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팔이 엄청 길어요. Got long arms, yeah. 아니요, 저 말라 보여요. 나 말라 보여. 찬, do you know KSI? Of course I know KSI. Who wouldn't know KSI? I've been watching KSI ever since. Ever since he first came out, might be a lie, but like when he was doing like the funniest stuff, I subscribed straight away. I watched all his videos. I still watch his videos now. Still watch how he like boxes and everything. I watched how KSI and Deji, they both do like a boxing match and they both won, and I was like, wow, these guys are crazy. But yeah, KSI. KSI has been always there for me to laugh. Like if I'm like having a bad day, I just watch KSI videos and just crack up the whole day. I loved his like the funny FIFA videos. Oh my gosh, they go off. They are so good. So yeah, if you guys get a chance to watch it, please watch it. It's just so funny. I mean, that's good, no, because I used to play FIFA. That's why. So like it's like relatable yet just so funny. He has a very very contagious laugh. So yeah, KSI is just so funny. He's hilarious. Chana 더 안 키워도 돼. 뭐 안 키워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딱 이거인 것 같아요. 어깨랑 팔만 좀 더 키우고 싶어요. 등은 많이 안 키워도 될 것 같고, 등은 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등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깨, 특히 어깨를 좀 진짜 예쁘게 멋있게 만들고 싶고, 팔은 뭐 알아서 자연스럽게 커질 것 같아서 너무 신경은 안 쓰고 있습니다. 아, 뭐, 아 조금 고민. 네. 고민이 있긴 해요. 찬, do you know Sidemen? Yes, I do know Sidemen. Yes, they are so funny. So funny. Yes, I am subscribed. I've been watching this stuff as well. It's really, really hilarious. What? There's this recent one that I saw, Sidemen. Yeah, just, I don't know, it's just so funny. Everything that they do is just really, really funny. Yeah, KSI comes out too. Yeah, just a lot of videos these days have been cracking me up. 찬아, 우리 영화 언제 봐? 그러게, 우리 영화 언제 보지? 내일 밤에 볼까요? 내일 밤에 영화 같이 볼까요? 내일 밤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밤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내일 밤에 보는 걸로. Let's watch a movie. Let's watch the movie. You know, because we said I was gonna watch a movie with you guys. Let's watch it tomorrow night. If you guys are not busy, let's watch it tomorrow night. 좋아. 시간은 그러면 내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밤
밤쯤 볼 것 같은데 한 10시 이후? 좀 볼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I feel like it might be around 10 tomorrow night. If that's okay with you guys. 그 괜찮으면 우리 뭐 보는데? 그거 그 날씨 아이 같이 보기로 했어요. 좋아 좋아 10시 이후 짱 좋아. 오케이 아주 좋아. 아 VM으로? 아니 그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연락할 거예요. 설레네? 오, yes, I did see it. So Superwog, one of my favorite YouTubers, one of my favorite people out there, big fan, is gonna be coming out in Netflix. Oh my gosh, it's gonna come out in Netflix. So I guess I don't know what's gonna come out, but it might be like the series that they do might be on Netflix and stuff. So I'll be looking forward to that. Yep. Chan, why do you always say Siebs? Okay, now, is it because I say it too much or is it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So Siebs, C-E-E-B-S, means I can't be bothered. I can't be stuffed. I can't be bothered to do anything. But it's just, the pronunciation is just so easy to do. It's just like, oh, Siebs. You know what I mean? It's like, Felix would be like, oh, young, you know, this and that happened today. Oh, it was a tiring day. But like, oh, really? Oh, that's so Siebs. I said, oh, man, Siebs. 이거 뭐라 표현해야지? 약간 새로운 트렌드를, 아니, 뭐, 아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네, 새로운 제, 새롭진 않은데. 약간 스테이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뭔가 뭐라 해야지, 예를 들어 뭐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누군가 뭐 시켰다 뭐 이런 거 해야지 하면 뭐 대답은 뭐 아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와 Siebs 뭔가 그 말이라도 하면은 뭔가 이 뭔가의 그 약간의 그 시원함이 있어요. 호주에서 쓰는 표현인가? 저는 호주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오긴 했어요. The term Siebs, yeah, Siebs. 아니 약간 한글로 쓰기 좀 그렇긴 하구나. 10은 아니고요. 10은 아니고 약간 Siebs 바다 할 때 see 하잖아요. see 하다가 마지막에 bzz 하면 돼요. Siebs. 오 좋아요. Siebs 좋아하세요. Siebs 약간 욕 같은데? 그래요 하지 말까요? 욕은 아니에요. 절대로 욕은 아니에요. Siebs. 아 약간 그런 그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아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약간 Siebs 귀찮아 약간 그런 느낌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귀찮아 Siebs 근데 굳이 꼭 이렇게 나른하게 Siebs 안 해도 되고 아 Siebs 아 so Siebs 약간 그치 막 오늘 나 뭐냐 이런 거 해야 된대 하면은 이제 공감해주는 입장으로서 막 bro that's so Siebs do you have to do that? 이런 거 있어 Siebs 참 why do you like being called old? You know that's the thing. Do you really think I like being called old? No, I'm joking. I don't mind it. I mean, because, you know, everyone's just doing it for fun. And, you know, if I was offended by it,
of course I would tell them. I'd be like, okay, I know, you know, it's all fun and games. I know you guys are joking around, but is it okay if you guys can, you know, tone it down a bit? I really don't like it when you call me that. I don't like it when you do that. I probably would have said that, but no. But the reason why I don't say it is because I really don't mind. Same thing with, I guess, the other members. Because we tease each other a lot, right? Because, you know, we're kids. We're kids. We're all kids. So we always tease each other. We always make fun of each other. But everyone is just fine with it. Nobody cares. There was a point where I would be like, you know, I did joke around a lot, but is it okay if I joke around like this? Like, I just to make sure, I just wanted to make sure if you got offended or not. But then that person would be like, no, it's completely fine. Why would you say that? They'd be like, oh, okay. So, but then, because we're the type of people to say that we don't like something if we actually don't like it. So if it's not that, then we're actually completely fine with everything. So yeah. So yeah, I'm completely fine with being called old. I really don't take any offense to it whatsoever, so it's alright. Yeah. You're not old. I am kinda old. Mm-hmm. 그렇죠, 맞아. 싫은 거는 싫은 게 있으면은 그걸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존중하잖아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어차피 약간 진짜 다들 진짜 그 애기들이니까 진짜 키즈들이어가지고 장난을 진짜 엄청 많이 친단 말이에요, 서로서로한테. 근데 이제 당연히 이게 물론 장난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장난이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말을 해요, 무조건. 약간 이런 거는 좀 그렇다 하면은 안 하면 돼. 진짜 안 하면 돼. 왜냐면 몰랐으니까. 그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계속 안 하면 되는데. 근데 저희는 약간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지각되게 뭐 이렇게 장난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차이는 싫은 게 뭐야, 그러면? 저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사람이 찬이한테 늙었다고 하지만 짜증나. 왜 짜증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 짜증이 안 내도 돼요. 왜냐? 제가 짜증내고 있어요? 제가 짜증내고 있으면 그 여러분 짜증내도 돼요. 근데 저 짜증내고 있어요? 짜증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 나는 신경 안 쓰고 있고 저는 괜찮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짜증이 내고 그래요? 괜히 더 스트레스 받지 마요. You know what I mean? 그냥 편하게 그냥 애들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쟤 진짜 싫은 거 있으면 말하니까. 찬, are you bald? Am I bald? I've got hair, look at this. This is hair. I'm not bald. No, but I have really, really thin hair. So it might look like I might have no hair, but no. 아니, 머리가 좀 많이 끊기긴 해요. 뽑히진 않은데, 끊기기는 해요. 예. 끊기기는 하는데, 근데 요새는 좀 덜 끊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서 요새 약간 그런 거 잘 쓰고 있어요. 그 샴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잘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머리가 엄청 얇아요. 근데 또 약간 뭐라 해야지? 얇아서 그런지 그 막 엄청 부드럽다 해야 되나? 말리고 나오면 엄청 부드러운 느낌?
탈모 샴푸? 네. 맞아요. 탈모 샴푸 쓰고 있어요. 아, 슬프다. 아, 콩! 콩 먹으면 좋아져요? 오케이. 콩만 먹는다. 맞아요, 푸들. 제 머리가 이제 푸들머리 돼요. 부드러운 푸들털. 푸들머리. 방푸들. 예. 네. 새로운 별명, 방푸들. 아, 맞아요. 귀여운 갈색 푸들 같아. 맞아요. 지금 약간 머리도 약간 갈색이어가지고. 잠시만요. 보여줄 수 있어. 아, 이게 어느 정도 만져야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쁘게라도 한번 해드려볼게요. 볼게요. 잠깐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막 머리를 스타일링을 해서 막 나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 해야지, 머리가 곱슬이고 얇다 보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하... 자, 그러면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이것저것 얘기 진짜 많이 했다. 아까 초반에 스테이 놀려서 미안해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놀리기 싫었는데 아, 미안해. 어쨌든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고 있죠? 가족들이랑 여자 많이 많이 먹고 마시고 많이 많이 먹고 푹 쉬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모든 스트레스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쨌든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Alright. 아 근데 진짜 이거 흉지지는 않겠죠? 괜찮을 거야. 그것도 얘기했었었나? 옛날에 여기였나? 여기였나? 촬영할 때 그 알로에 풀이 있는 거예요. 저를 그걸 못 보고 이렇게 찍었는데 코 깊게 찍혀가지고 피가 줄줄. 촬영 그 MD 촬영이었는데 그 진짜 옛날에 저 막 약간 파란색 빨간색 그 반팔 셔츠에다가 그 마페 때 마이페이스 때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찍혀가지고 피 줄줄. 얼굴이 약간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빅항! 오케이!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배고프네? 밥 먹어야겠다. 여러분들도 밥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안 먹었으면 꼭 챙겨 드시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바이엄! 맞아, 보름달 엄청 예쁘던데 볼 수 있으면 꼭 사진 찍어서 보내기! 예. 왜냐면 다른 되게 예쁘니까 어쨌든 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진 찍고 있으면 사진 찍어볼게요. 달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달이든 별이든 그냥 그 밤하늘, you know? 어쨌든 가고 있습니다. Thank you, Stace! Thank you, baby Stace.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안녕! 바이